프로듀스 101에 출연, 연일 화제를 몰고 있는 강다니엘. 사체를 연발케 하는 핑크핑 머리, 시원시원한 기럭지와 아기 같은 눈웃음에 홀린 팬들에 의해 갓다니엘로 불리는 이 소년이 별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.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낭만적인 일을 했다며 별을 선물한 중국 팬. 강다니엘에 의해 모든 어둠을 밝게 비추게 됐다는 열성 가득한 중국 팬의 사랑, 저희도 응원합니다. 오후의 이슈였습니다. 별을 선물 받은 강다니엘인데요. 네. 요즘에 정말 그 프로듀스 101 시즌2도 엄청난 인기더라고요. 엄청나더라고요. 네. 네. 근데 이게 저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을까요? 중국에서도 투표를 하고 방송이 끝난 뒤 있을 콘서트 티켓을 직접 사러 올 정도로 인기가 크다고 해요. 오, 이제는 진짜요? 뭐 실시간으로 함께 가는 할 거네요. 할 수 있구나. 지금 막 방영 중인 거니까. 그러니까요. 같이 또 투표를 해주는 거잖아요. 아니 근데 이제 흔히들 남녀 사이에서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게, 혹시 이런 멘트로 프로포즈 하셨나요, 김효중 씨? 아, 그런 멘트는 안 했습니다. 안 했습니까? 예. 오히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걸요. 아 그래요? 예, 하늘에 별을 따줄게. 너무 무슨 소리야? 막 현실적이게 예. 해야지. 막 이런데 사실 하늘에 네 가방을 따다 줄게. 뭐 이런 건. 아 가방. 괜찮네요. 별과 같은 예. 가방을 따다 줄게. 네. 짱입니다. 그러네요. 네. 예. 이제는 이제 별을 정말. 선물을 해줄 수 있고 선물을 받을 수 있네요. 이걸 어떻게 한 거죠? 별을 파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좌표의 별자리를 검색해서 구매하는데 네. 가격은 뭐 33불 정도에서부터 그 이상으로 다양하다고 합니다. 자, 근데 우주에 있는 별인데 정말 돈은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? 그게 그럼? 너무 궁금해요. 예. 네, 별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 발견자와 별 구매 대행 업체에서 수수료로 그렇게 받지 않을까요? 아 그렇군요. 별게 네. 다 구매 대행이 있고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온라인 쇼핑하듯이 돈만 이렇게 탁 붙이면 별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이럴 때 뭐 내 거다라는 증서나 뭐 이런 거 없나요? 아마 그 증서를 PDF 파일로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. 또 자신의 별을 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활용해서 자기 별을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꾸밀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아 그래요? 나름대로 거기다 구획 정리도 좀 하고, 네. 예, 빌딩도 좀 세우고, 도시계, 뭔가 약간 옛날 그런 게임 있지 않았나요, 그죠? 네. 오, 대단합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선물하면 저는 이렇게 그래도 내 두 손 위에 좀 올라온 거, 그렇죠. 기분이 좋은데 별을 받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. 차이나는 즐거움, 중화TV.